현대자동차의 렌트를 받으러 갑니다. 아무래도 집사람이 차가 필요해서 그냥 렌트 주신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받으러 갑니다. 신발 소리 난다고. 찍찍. 물이 있나 봐. 오케이, 이 차네. 상구버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경북 김천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 비가 많이 내리네요. 차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라세티 프리미어 09년식 무사고 12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제 의뢰 고객님께서는 300만원대 차량을 찾으셨습니다. 300만원대 차량 둘 중에 하나입니다. 300만원대 차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우 너무 차가 험하다, 차를 딱 타거나 보면 너무 차가 험하다, 곧 고장 날 것 같다 하는 차량이거나 아니면 비인기 차종이거나 이 정도 선에서 골라야 되는데 제가 비인기 차종 중에 하나를 골라드렸습니다. 바로 GM의 라세티. 뭐 크루즈라고 나중에 연식 변경 모델은 크루즈라고 이제 명칭이 변경됐죠. 라세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께 알려지기로는 튼튼한 차, 그 다음에 미션이 좀 이상한 차,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감이 좋은 차.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라세티 당시 나올 당시에만 해도 경쟁 차종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핸들링과 그 다음에 차체 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부리 차량의 특징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지금 속도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세부리. 이거는 모든 쉐보레 차종의 공통점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차가 브레이크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차도 묵직하고 안정감 있고 반대로 안정감이 있다 그 다음에 묵직하다의 반대 개념, 경쾌하지 못하다, 둔하다,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다 뭐 이런 그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하는 게 바로 미션인데요. 이 미션은 우리가 하니 그 보령 미션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그 GM의 미션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약간 킥다운을 할 때나 혹은 시프트업을 할 때 약간 현대자동차에 그 익숙해 있던 사람이라면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약간 뭐 조금만 적응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주행감 너무 좋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대 차 지금 핸들을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혀 쏠리거나 떨거나 하는 부분 전혀 없고 제가 지금 조금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외관이나 뭐 이런 부분을 찍지 못했는데 또 차 뭐 에어백사 양쪽 이제 듀얼 에어백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도 뭐 약간 특이한 약간 블루 계열의 패브릭 같은 그런 시트이긴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깥에 바디 컬러도 하늘색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볼 때는 또 그 판매하는 그 상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뭐 비록 좋은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기능에 충실한 지니 2D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요. 하체 아주 땡실땡실하고 차가 300만 원대에서 가질 수 있는
가성비 차량이 아닌가. 비단 이 차량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300만 원, 또 500만 원 언더를 찾으시는 고객님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차가 바로 쉐보레의 라세트 프리미어 혹은 크루즈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경차보다 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경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차가 바로 이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입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고객님께서는 여성 고객님이시고 또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경차보다는 이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차량을 권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런 차를 받아서,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이런 차를 구매 단계에서 고려하지도 못하시거든요. 뭐 아반떼 샀다, 뭐 경차 샀다 이러기 때문에 이 차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이 워낙 없는 차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고려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 차가 있었나? 또 실제로 아마도 이 차가 있었지. 막 권해드리고 실차를 보여드리면, 이 차를 왜 몰랐을까? 왜 진작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뭐, 이 차가 이제 1600cc 차량인데, 이 정도면 뭐 1600cc. 물론 아반떼 MD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보다 경쾌한 맛은 떨어지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타는데 전혀 지장이 있는 정도의 출력은 또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뭐, 그럼 경차는 또 어떻게 답답해서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고, 미션도 뭐,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뭐, 수없이 많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일을 하는 직업이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뭐, 무슨 커튼 같은 걸 또 설치해 놓으셨네요. 아무튼, 지금 뭐, 이 차는 대우 시대에 만든 대우 자동차의 라세티 프리미어. 출시 당시만 해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차량이고, 지금 타보아도 저도 크루즈5 DJ를 신차 구매해서 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쉐보레 자동차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장점들, 또 안정감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뭐 고속도로의 풍경은 평온합니다. 특히 뭐 중부 내륙 같은 경우는 차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평일보다는 차가 좀 많이 있는 편이네요. 지금 이곳은 이제 경북으로 들어왔고 남성주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픈데 휴게소 둘러서 간단하게 끼니만 해결할까 하나 사서 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급하게 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80km 저 화물차 뒤따라가고 있는데 저도 뭐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또 이렇게 2차선에 화물차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잘합니다. 이 운전을 해보면 그냥 차를 천천히 2차로에서 천천히 뭐 음악이나 혹은 라디오나 듣고 가는 게 세상 속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차는 조금 초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휴게소가 보입니다. 남성주 IC. 이거 뭐 간단하게 커피나 뭐 아니면 쿠키 뭐 이런 거 하나 사먹. 네, 이것은 남성주 휴게소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식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약 12만 킬로를 주행하였고, 하늘색이 맞죠? 하늘색의 바디 컬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외장도 상당히 청결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그냥 원도장을 계속 다 유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스나
그런 게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 있고요. 뭐 본넷도 그렇고 보시면은 외장도 바디컬러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한데 뭐 가격대나 또 뭐라가 여러 가지 상태는 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차주분께서 이런 커튼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고 2열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고요. 2열은 뭐 확실히 사용감이 떨어집니다.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되어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라세트 프리미어 그 다음에 크루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 레이아웃입니다. 특징으로는 약간 이 시트 패브릭 시트 같은 게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모음 정도도 괜찮고 착좌감도 유용하고 뭐 2열 공간에 이제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네, 차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휠 밸런스 너무 좋고 고속 안정감 매우 뛰어납니다. 이 차가 가격대가 30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가성비가 매우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브레 1.6 에코텍 엔진입니다. 뭐 누유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정숙하고 뭐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김천 IC에 거의 다 왔습니다. 화물차가 고장이 나서 남김천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아, 이 코스는 너무 편안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차가 거의 없고 또 주변에 이런 배경들도 아주 자연환경이 좋고 공기 역시 좋습니다. 여행의 참맛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풍경을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또 거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정말 나름대로 가치 있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고객님을 뵐 시간이 10분 가량 보면 고객님을 뵐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인 정상기네요. 뭐지? 처음 보는데 통행권을 달라 이렇게 드리고 전자카드를 대거나 현금을 투입해 주십시오. 카드를 여기다 대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7,300원? 아하 오케이 7,300원. 아 좋네요.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무인정상기. 아 이 커피 맛있네요. 컨트라 베이스 골드 블루. 아 네 여기는 남김천에서 김천으로 가는 국도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이런 국도를 타고 이렇게 나오니까 드라이브 하는 것 같이 상당히 기분이 좋고 특히 공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풀냄새. 아 공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여기 4번 국도네요. 4번 국도 참 일부러 이렇게 한번 오기도 힘든데 게다가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오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적지는 이제 6km가 남았습니다. 고객님 계신 곳이 KTX 김천역 바로 앞입니다. 와, 집으로 복귀하기가 이렇게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저긴가? 네, 다 온 것 같습니다. 에서 여기까지 평균 연비가 19.8km가 나왔습니다. 연비 생각보다 좋네요. 뭐 최근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 정속 주행하면 어떤 차라도 연비는 잘 나오는 거. 일단 혁신도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고, 아, 기름 3만원 지수였는데 거의 딱 맞게 그 마산에서 저희 집에 와서 여기까지 딱 맞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연비는 뭐 19.7km 정도 준수한 연비를 찍었고, 아, 김천 혁신도시 엄청나네요. 그리고 김천 KTX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승차권을 끊을까요? 창원? 아니 아니, 수수료 그러나. 지금 1시 30분 비행기란다 기차를 티켓팅 해놓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0분 남았네요. 그래도 오늘 고객님 차를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너무 보람을 느끼고, 또 저 역시 이제 고객님한테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차를 기다립니다. 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 죽겠습니다. 아, 날씨가,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부산은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가다가 나중에 우산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17분이네요. 부산역 도착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지금 부산이 없어서 하나 부산을 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촉촉한 장맛비가 눈치 있네요.